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 바로 잡아놨어요. 다시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저, belong to user에서 유저를 지정하고, 그럼 유저는 어떻게 되나요? 유저는 has many가 되겠죠. has many, 다음에 티켓. 하고 티켓은 코리아에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미그레이션 파일도 미그레이션 어디 있나요? 리포 미그레이션 크리에이트 티켓 얘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열어야겠어요. 크리에이트 티켓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belong to user니까 어떻게 되나요? user ID add user ID reference user. 타입을 지정했던가요, 우리가? 크리에이트 카 수플 UUID 지정했었네요. 다시 그러면은 크리에이트 티켓 그대로 복사해서 그다음에 user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는 어디에 속한다고 했었나요, 우리가? 수플에 속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수플 ID 타임 UUID라고 지정하는 이유가 요 UUID를 UUID UUID 볼까요? UUID 그래서 What is UUID? 이게 뭐의 약자인지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해서 보죠.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입니다.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아,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였군요. 128비트 넘버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상승되는 고유한 아이디를 우리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수풀이 역속하게 되고 유저도 마찬가지. 유저도 어떻게 되나요? 유저도 얘도 수풀에 속한다고 우리가 했었네. 에더 해서 바로 복사해서 넣죠. 그래서 유저는 수풀에 속하도록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수풀은 has many 네이션 아이디가 되고 수풀 스키마에서 수풀은 has many 되고 뭘 가지나요? has many users 그래서 Korea account user 넣어주고 또 마찬가지 has many에서 또 뭐도 가지나요? cars에서 Korea cars 카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belong to 이고 has many 이고. 자,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 과정에 통해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수풀과 네이션과 카에 대해서 관계를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트래픽 컨트롤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트래픽 컨트롤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시고 제가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피닉스 아니죠? 믹스 믹스 젠 라이브 모듈을 만들 거예요. 트래픽 컨트롤 만들 것이고 트래픽 컨트롤 즉 그리고 트래픽 컨트롤 그리고 얘는 네임 있고 그다음에 얘가 뭔가를 할 때는 일단 네임만 넣죠. 네임만 넣고 예, 이렇게 맞죠. 레퍼런스 belong to 또 있군요. 자, 트래픽 컨트롤 해서 얘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키마 네임만 달라 있네. 아, 실수.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시.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트래픽 컨트롤 여기서 지우고 라이브 여기도 지우고 그리고 네, 얘도 지우고 그리고 라이브 모듈에서도 어카운트 여기도 트래픽 컨트롤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라이브에 트래픽 컨트롤 라이브 얘도 지우고 그래서 다시 믹스 피닉스 젠에서 트래픽 컨트롤 하고 그리고 얘는 트래픽 컨트롤 네임 있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 그렇죠. 수풀 아이디. 트래픽 컨트롤은 수풀 아이디.
id 해서 references 수풀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트래픽 컨트롤 하나 만들겠습니다. 뚝배 그리고 뭐가 이전에 있던 거 덮어 쓸 것인지 물어보네요. 이전에 만들었던 거 덮어 썼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컨트롤 라이브 해서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인덱스 있고 처음 만들었는데 벌써 뭐 에러가 뜨고 있네. 트래픽 컨트롤 로딩 캔나 컨트롤에서 트래픽 컨트롤 볼까요? 트래픽 컨트롤 네임 서플라이 아이디 예 얘는 belongs to 할게요. belongs to 이거 어디 수풀에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우리 아예 수풀 저희의 수풀지에 수풀이 있죠. 수풀, 코리아 수풀죠, 수풀. 여기도 뭔가 오류가 떠 있는데, 뭐가 떠, 왜떠 있는지 좀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바이너리 아이디를 넣겠습니다. 바이너리 아이디. 그리고 only place도 넣어줄까요? only place에서 delete. 이렇게 이게 뭔지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타입 바이너리 아이디는 우리가 UUID를 쓰겠다는 것이고 리플레이스는 나중에 수풀이 만약에 제거되면은 수풀이 삭제되면은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얘가 지금 수풀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게 수풀을 우리가 삭제하게 되면은 얘는 어디로 가느냐? 얘도 지우라 이 말입니다.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belongs to 이렇게 넣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미그레이션 파일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add supply d references only place nothing delete로 바꿔주고 nothing 냅두란 말인데 냅둘 것 없이 그냥 치우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의 각각의 의미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수풀은 수풀도 관계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수풀 들어가서 어디 갔나? 그래서 얘도 has many가 아니라 이번에는 has one이죠. has one에서 traffic control 그리고 코리아의 traffic control 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관계를 구성을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5천만 인구가 랜덤하게 교통 수요를 발생할 것이고 그 교통 수요 각각은 티켓으로 표현될 겁니다. 표현할 겁니다. 티켓에는 목적지와 출발지 그리고 탑승자란 누구이고 그리고 탑승자 각각의 아이디 탑승자 각각의 아이디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 수화물 있으면 수화물의 종류도 지정해야 되겠죠. 그죠? 등등등. 수화물이 맞나요? 수화물이 맞나요? 하가 맞겠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메인 트래픽 서버 트래픽 컨트롤 투 미스터 홍. 우리가 메인 트래픽 서버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요건 또좀 이따가 할 텐데.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만약에 홍길동이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은 위치에요. 한국의 이 전체, 여기 이 지점. 이걸 좀 전에 이게 한국 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이게 한국 지도가 아니라 이게 한경면 지도라고 가정합시다. 한경면. 다시 또. 한경면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록. 한경면 내에 여기는 신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판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금덩이라고 하는 것이고, 등등등등. 그래 한경면도 이렇게 쭉 100개의 섹터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미스터 홍이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출발지가 되고 여기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홍길동이 한경면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한경면의 어느 한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관련돼서 홍길동의 교통을 제어할 트래픽 컨트롤을 누가 되겠을까요? 그럴 때는 한경면의 트래픽 컨트롤이 요걸 한다는 겁니다.
트래픽 컨트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남구는 강남구의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산의 무슨 뭐 서면은 서면의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각 지역별로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서 걔가 이러한 트래픽을 티켓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티켓을 발행을 하고 그 티켓이 발행되면은 그 발행된 티켓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당을 하는 거죠. 이게 다시 뭘까요? 그래서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이 차량 한 대를 홍길동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 차량은 이제 플랫스디 차량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차량에게 홍길동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로 가라고 트래픽 컨트롤 시스템이 지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선택된 자동차는 스스로 오토노머스리 가는 거예요. 홍스 패밀리 홍즈 커런트 포지션 커런트 로케이션 이거는 GPS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 현재 있는 GPS 정보 위치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홍길동만 아니라 임꺽정도 그렇고 성춘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들이 또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만약에 홍길동이 여기서 여리로 목적지로까지 가는 도중에 원래 계획은 요렇게 가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원래 계획 볼까요? 색깔을 요 색깔로 진하게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게 원래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려고 한 계획이었단 말이죠. 홍길동. 그런데 중간에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나도 좀 태우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임꺽정의 출발지는 여기고 임꺽정의 목적지는 여기예요. 그러면은 트래픽 센터는 두 가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지금 서 있는 자동차 여기 한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서 있는 자동차 보고 얘한테 너 가서 임꺽정 싣고 여기서 여기로 가라 라고 트래픽 센터가 지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홍길동이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으니까 가는 길에 임꺽정을 실어서 가라. 그래서 경로를 새로운 경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경로에, 그러니까. 경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렇게. 응? 아니다. 다시. 요렇게. 경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밑에 빨간 게 이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렇게 경로를 새로운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국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보내서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한테 와서 이렇게 되겠네. 와서 임꺽정을 실고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결정하느냐니까 트래픽 컨트롤러, 그러니까 환경면의 트래픽 컨트롤러가 이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하나요? 우리가 만들 게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만드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Artificial Neural URL 네트워크. 그걸 구성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우리가 뭘좀 공부해야 되나요? 파이썬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따 파이썬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게요. 파이썬 강좌도 우리가 만들어 뒀어요, 이미. 해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경로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NN, 얘는 어떻게 경로를 하느냐니까 ANN determines the minimum, 그러니까 minimum social cost of traffic demand. 사회의 교통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경로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거죠. 패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단 데이터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데이터 구조를 구성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다음 단계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서로 소통하느냐는 겁니다. 자동차와 트래픽 컨트롤이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래픽 컨트롤은 수풀에 소속되니까 수풀과 트래픽 컨트롤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풀은 네이션에 소속되니까 네이션과 수풀 사이에서도 소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유저는 사람이잖아요. 유저와 이 트래픽 컨트롤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발생하죠. 그죠? 자, 이런 소통 과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게 다음 강의의 주제입니다. How
to accord the communication. Communications among our 선수들. 우리 선수들. 선수들.